홍창희 교수님께서 소중한 말씀을 글씨로 남기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산불사 토양 하해 불택 세류. 태산은 조그만 흙도 사양하지 않아 그처럼 높을 수 있고, 큰 강과 바다는 가는 물줄기도 사양하지 않아 그처럼 깊을 수 있다. 통고이사. 항상 희락 불식기도 범사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노자.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다 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화엄경. 만초손 겸수익. 교만하면 손해를 부르고 겸손하면 이익을 받는다. 서경. 청풍동만송, 백운만유곡, 산인도갑오, 계수명한옥. 맑은 바람에 소나무들 물결치고 흰 구름은 그윽한 골짜기에 가득하구나. 산에 사는 사람 혼자 밤에 건너라니 개울물은 찬 옷깃을 구르듯이 소리내며 흐른다. 동천년 노향장곡, 매일 생한 불매향. 오동나무는 천년이 지나도 항상 그 곡조를 간직하고,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 상촌 심음. 가화 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명심보감. 대팽 두부 과갱채. 고회 부처 아녀손. 최고의 만찬은 두부, 오이, 생강, 나물이고, 가장 좋은 모임은 부부와 아들, 딸과 손자들이 함께하는 것이다. 추사 김정희. 황금 천량 미위귀, 득인 일어 승천금. 황금 천량이 있어도 귀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좋은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천금보다 낫다. 명심보감. 적선지가 필유 여경.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넘치는 경사가 있다. 주역. 문자도 효제. 효. 문자도의 효는 부모에 대한 효심을 상징하는 글입니다. 잉어 그림은 왕상이 엄동설안에 부모가 잉어가 먹고 싶다 하자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 부모에게 정성껏 공양한 이야기이며, 죽순은 맹종의 어머니가 한겨울에 죽순이 먹고 싶다 하여 대나무 밭에서 울며 애원했더니 그 눈물에 죽순이 솟아 공양했다는 이야기이다. 제. 문자도 제는 형제와 주변과의 우애와 화합을 상징하는 글입니다. 할미새와 산 앵두나무는 시경의 글귀에서 유래한 것으로, 호들갑스럽게 보이는 할미새의 모습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바삐 움직이며 서로 돕는 것을 나타내고, 화병에 길게 늘어진 산 앵두나무의 꽃이 꽃받침과 함께 모여 어우러져 피는 모습을 담아 우애와 화합을 표현하고 있다.